터진남 휴지예요. 아, 여러분들 저 오늘 너무 피곤하네요. 진짜 이것 때문에 밤을 새버리고 말았어요. 짜잔. 지난번에 제가 행복한 저의 도감 라이프를 위해 앨범들을 구매를 했었잖아요. 자, 보시면 난리 났습니다. 예, 지금 하나씩 좀 채우고 있는데 아, 이것 때문에 개고생을 했어요. 첫 번째, EV 히어로즈 도감 1번부터 이렇게 모으고 있거든요. 일반 카드들도 이게 진짜 번호 순서대로 도감을 만들어버리고 있습니다. 이게 카드깡을 하고 나면은 문제가 그 일반 카드들 이게 쓸데가 없잖아요. 그냥 버리긴 너무 아깝더라고. 이거 순서대로 짜맞추려고 하니까 완전 핵 노가다더라고. 중간중간 아직 비어있는 데가 많아요. 아직 VMAX 빠진 것들이 좀 많아서 이런 식으로 채우고 있고. 야, 이게 대박이었어. 저번 시간에 보여드렸던 이 큰 앨범. 와, 이거 카드가 진짜 미친 듯이 많아서 이거 뭐 순서 조합하고 뭐 수수께끼 맞추는 것 같아. 그래가지고 도감 하나하나씩 이거 다 채워넣느라고 어제 하루 종일 걸렸어요. 이제 이것도 몇 번 고생해봤다고 노하우가 생겨서 다음번 도감 만들 때는 굉장히 빨리 만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예. 근데 이렇게 확실히 순서대로 모으니까 일반 카드들도 되게 있어 보이지 않아요? 제가 포켓몬 게임할 때도 전국 도감을 만들어 본 적이 없었는데 이게 실물 카드로 도감 만드니까 은근히 재밌더라고. 휴집의 참맛을 깨닫고 있는 휴지입니다. 저 아직은 포켓몬 트레이너로서 초보기 때문에 여러분들 많은 꿀팁 100꿀로 부탁드리겠습니다. 자, 오늘도 돌아온 카드 도박 카드깡 시간이 찾아왔습니다. 제가 오늘 이 시간을 너무 기다렸거든요. 확 까버리고 싶은 거 정말 힘들게 참아왔습니다. 바로 빠밤, 포켓몬 25주년 애니버서리 컬렉션. 결정적으로 오늘 제가 이 팩을 고른 이유, 제가 특일도 뽑고 우리 SR도 뽑고 엔강한 건 다 뽑아봤지만 정작 한 번도 안 나온 게 있습니다. 하이퍼레어를 넘어선 울트라레어. 정작 이거 나 진짜 한 번도 구경을 못 해봤어. 근데 이 25주년에서 무려 울트라레어 이로치 뮤가 등장한다는 소식을 들었거든요. 요거 못 참아요. 저 뮤 사냥 떠납니다. 오늘 금손을 넘어선 다이아손으로 진화를 하기 위해, 자, 다이아손으로 진화! 아, 울트라레어 뮤 형이 간다. 아, 이거 진짜 너무 까고 싶었어. 첫 번째 팩 바로 오픈. 다른 유튜버 분들 보면 이거 잘 까던데 이거 어떻게 까는 거야? 여기서 한 번에 이렇게 까시던데. 아니, 이걸 어떻게 한 번에 까는 거야? 오. 자, 대망의 25주년. 일단 이게 종류가 28종밖에 없어가지고 컬렉팅은 한 두 상자 정도만 까도 다 모을 수 있을 것 같거든요. 오케이, 첫 번째 가이오가 떴다. 얘가 몇 세대 전설 포켓몬이더라? 코스모그. 야, 이거 25주년 애들은 그 일러가 노만 카드들도 되게 좋은데? 일반 레어도 상당히 이뻐요. 아, 그리고 이게 제가 요새 너무 갖고 싶은 카드가 있는데 요 릴리에 있잖아요. 얘가 이게 그 썸문에서 등장하는 초인기 캔데 우리를 뽑고 보니까 이거 릴리의 서포터 카드가 너무 갖고 싶더라고. 야, 이거 25주년은 컬렉팅 하는 맛 나는데? 하나같이 다 레어 카드라서 버릴 게 없어. 잭크로무. 와, 뮤! 뭐? 울트라레어 나오기 전에 먼저 에피타이저로 등장을 해주는구나. 펄기아! 요새 아르세우스 게임 때문에 또 한창 많이 보이는 녀석이죠. 펄기아, 코스모음. 오! 이것도 릴리의 다른 버전이네. 이야, 이거 한 팩 한 팩 까는 즐거움이 있다니. 박사의 연구. 그리고 이거 1세대 버전 피카츄잖아. 상당히 못생긴 그런 피카츄고. 이제 레어드로 나왔으니까 뭐 피카츄라든지 한번 나올 때 됐잖아. 아니 뭐 VMAX 이런 애들 한번 나올 때 됐잖아. 이제 코스몸 레시라무 피카츄 기본 에너질. 어, 더블 레어 나왔고요. 이게 또 4만원짜리 팩이라 그러는지 하나하나 다 잘 나오는 느낌이네. 근데 사실은 이게 25주년 요 팩이 이게 메인이 아니라 사실상 그 같이 원래는 같이 주는 프로모 팩이 있거든요. 25주년 프로모 팩에서 1세대 예 복각판이 나오는데 그거 인터넷에서 그냥 한 장에 2만원이야 막 리자몽도 나오고 그러던데. 그건 비싸서 못 사겠어. 오케이, 가이오가랑 그라운돈이 같이 붙어서 나오네.
자시안 더블레어인데 진짜 들의 집합이구만 이거. 너무 훌륭한데. 코스먹 칠색조 근본 어서오고 잭크롬 솔가레오. 야 이거 중복 없이 잘 나온다 생각보다. 누군가요? 오! 피카츄! 브이 유니온! 이거 나와줘야죠. 이렇게 이거 4장 모으면 각기 다른 모습의 다양한 피카츄들이 전부 총 집합을 했습니다. 피카츄 덕후분들은 이거 환장할 것 같아요 보는 순간. 자 나와라 나와라. 오! 자마벤타! 자마젠타! 그래 요걸로 이제 자마젠타랑 자시안은 수집을 완료됐네요. 야 이거 진짜 해자팩이긴 하네. 울트라레어 뮤 한 번만 보여줘 제발. 나 울트라레어 진짜 단 한 번도 뽑아본 적이 없단 말이에요. 갖고 싶다. 너무 갖고 싶다. 제발 제발 하나 주세요. 오! 어허! 박사의 연구의 SR. 이게 제가 알기로 여기에서 좀 가치가 높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나마. 오케이 어서오세요 오 박사님. 그러면 이제 남은 세 팩에선 나오는 게 없잖아. 샷 허허 피카츄 더블레어. 이번엔 파도타는 파도타기 피카츄가 나왔네요. 오 피카츄 공중날기 VMAX 허허 고녀석 고녀석 아주 잘날게 생겼네. 야 4만원 팩이라 그런지 레어 등급이 엄청 자주 나오네. 뭐 뽑았다 하면 V 나오고 VMAX 나오고 아주 훌륭해. 야 근데 16팩밖에 안되니까 이거 금방 까네. 두번째 박스 개봉했습니다. 자 바로바로 까볼게요 이번엔. 자 오케이 이거 나왔었나? 퀴즈 배틀. 아 공중날개 또 나왔어요. 슬슬 이제 중복파티 각이 보인다. 하하. 아 뮤야 제발 얼굴 좀 보여줘. 아! 아니 설마 이게 또 사회 연구가 될 줄은 생각도 못했는데 이거는 변수인데? 아니 오 박사님 제가 박사님 두 번 보는 거는 계획이 없던 일인데요? 안 돼 안 돼 안 돼 이럴 순 없어. 오 마이 갓 아무것도 안 나왔어요. 이쯤이면 한번 유튜브 각 잡아가지고 나올 때가 됐는데 뭐라도. 어? 가보자. 오기가 생기네요. 오늘 끝장을 봐야겠어. 아 아 오마 진짜 큰일 났다. 아니 이거 세 박스째인데? 이쯤에서는 하나 나와줘야 되지 않아? 자 제발 제발. 아! 삼박사라뇨! 이거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난 거죠? 삼박사는 아니잖아! 진짜 다섯 번 나와가지고 오박사 찍을 기세야? 어? 안돼 내 뮤. 이렇게 된 이상 마지막 네 번째 팩도 깐다. 진짜 이거 진짜 아니잖아. 에? 아니 나 뭐라도 오늘 나올 줄 알았다고. 뮤가 안 나 뮤는 아니더라도. 나 이거 뮤를 바란 욕심일까요? 사박사님은 아니야. 야 설마 사박사 아닐 거야. 공중날기. 어 공중날기? 이거 처음 보는 것 같은데? 분량은 나올 만큼 나왔다. 응 이제 하나만 가자. 에이 이것도 재미도까지 찾아주려고. 근데 설마 SR도 안 나오진 않겠지? 야 이게 이제 레어가 산더미만큼 쌓이니까 레어가 노말로 보이는 예 재밌는 현상이 나타나네요. 제발 이제 셋 남은 팩 한 두 팩밖에 안 남았다고요. 어어? 뭐야? 어? 진짜 마지막에 나오냐? 설마 SR이 없진 않겠지. 에이 나 이거 해자팩으로 들었다고요. 루나라 빨기야 그란돈을 넘어서 기본 에너지. 진짜 마지막에 이렇게 유튜브각을 잡아준다고? 이 단 한 팩에서? 하필 마지막에? 큰 거 온다. 기다린다. 마지막. 제발.
박사님!